자, 지금 6월 17일 아침 강의입니다. 자, 80회 자, 다음과 같이 질량에 5000kg의 추가 일정한 속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선의 상단 A를 갑자기 중지시켰을 때 강선에 걸리는 응력을 구해라. 자, 제동전의 에너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2g W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5000 곱하기 2 미터 퍼 세커의 제곱은 4, 곱하니까 만 뉴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 강선의 에너지 W는 mg는 5000 9.8 중력 가속도죠. 미터 퍼 세카지구 49,000 뉴턴. 지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강선의 탄성 변형 양은 W, F. 10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6 마이너스 10의 4승. 길이가 20m는 0.00613m. 자, 이거는 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탄성 변형 에너지 U는 2분의 1 49,000 0.00613 150.2 뉴턴미터. 또는 U는 2분의 1 W ST죠. 2분의 1 F의 EA ST 곱하기 ST. 자, W는 이 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EL분의 EA ST 제곱 하면 2 곱하기 20, 10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0.00613 제곱은 150.3. 3번, 강선의 위치 에너지. 자, 강선의 추가 신장 양입니다. 이거는 맥스 빼기 ST입니다. WH는 W 맥스 ST는 전 맥스
마이너스 300.37. 자, 지금 추의 운동 에너지 나왔고요. 강선을 변형 에너지, 탄선 변형량, 탄선 변형 에너지, 강선 위치 에너지, 강선 추가 신장량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동 후에 강선에 도달하는 것. 자, 이거는 동적 효과가 고래동 정화 중 P가 가해졌을 때와 같다고 가정하면 P는 1분의 2A max U max 2분의 1 L EA max 제곱 맞죠? 는2 곱하기 20, 100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은 4 곱하기 10의 6승 맥스 제곱. 따라서 최대 변형 에너지입니다. 법칙에 의해 인식에서 즉 이건 다 나오죠? 만 플러스 10의 6승 이거를 풀었으면 4 곱하기 10의 6승 맥스 제곱 마이너스 49,000 x 마이너스 6849.20. 자, 이거를 근의 공식 통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또는 만약에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다르게 한다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자, 또는, 2g분의 w 제곱, 플러스 w max st, 플러스 el ea의 st 제곱, el EA의 맥스 제곱 이때 자, W 대신에 이거 대신에 다시 EG W 제곱 플러스 L분의 EA ST 맥스 마이너스 ST는 EL EA분의 맥스 제곱 마이너스 ST 제곱 따라서 이게 사라지죠? 이건 없어지죠? 따라서 EGW 제곱은 EL EA분의 맥스 ST 제곱 따라서 맥스는 ST G
E A W ST 1 플러스 G W F 따라서 맥스 ST 1 플러스 G W L 0.00613 1 플러스 루트 9.8 곱하기 49,000 곱하기 20 2의 제곱 19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은0.00613 곱하기 9.163 0.05617 미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최대 응력 상징입니다. 1불에 맥스 100 곱하기 10의 9승 20 곱하기 0.0561은 80.5 곱하기 10의 6승 퍼 밀리미터 제곱 는 280.5 메가파스칼 자 또는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응력 X 맥스는 ST 1 플러스 L A분의 W 1 플러스 루트 L 는 플러스 10의 6승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자, 정리합시다. 자, 탄성 변형 에너지까지 했죠? 또 강선의 위치 에너지, 추가 신장량. 자, 제도 후에 탄성 변형 에너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변형 산정에 있어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따라서 SBX가 나오고요. 또는 또 다른 방법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대 응력 선정.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걸로써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22년 6월 17일이고요. 예,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제 축하 주문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